현 시점 일본에서 가장 맵다는 볶음면 야끼소바 준비했습니다. 옆에는 미소가 아름다운 미소천사 유카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하늘에서 내려왔나요? 네. 동의합니다. 유카 상은 매운 음식 잘 먹나요? 가라는 스키です. 혹시 이 라면 시리즈 아시나요? 처음에 봤습니다. 일본에서도 되게 많은 유튜버들이 도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불닭볶음면도 이제 처음이랑 다르게 핵불닭이 등장하면서 막 이런 계속 점점 매운 게 등장하듯이 이것도 제가 이 전 버전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. 그 다음 버전이 더 맵게 출시된 걸로 보입니다. 저는 늘 언급하지만 일본 매운 라면의 이 겉 포장 항상 과합니다. 이 불닭볶음면은 약간 그 귀여운 캐릭터도 있고 이거는 진짜 뭐 일본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에다가 이 빨갛고 또 무슨 불지옥 신단 같은 데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운 거 아주 잘 먹고 또 한국인이 매운 거에 또 내성이 나름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매운 거 잘 먹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스고이 나떼. 일본에서 직접 이거 가져온 겁니다. 안에는 바로 또 순하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. 채소랑 이 매운 소스 들어있습니다. 두 개. 유카상은 그래도 모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몸 관리에 신경 쓰시겠어요? トレーニングは毎日やってて、食べるものはそんなに気にしてはないです。 저 운동 마지막으로 한 게 한 6년 전이에요. 운동 싫어! 예예예예,早く死んじゃいます。 운동 키라이! 자, 지금 물을 끓여왔고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물 까는 거. 굉장히 카라미 성분이 세는데 충분히 ご 주의ください.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인 기준. 이거는 진짜 적색이네요. 예,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매운 맛은 아픈 맛이에요. 막 혀가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고 한국의 매운 맛은 이제 혀가 불타는 느낌.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색깔로 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엄청 매운 것 같진 않은데. 먹어볼 수 있겠어요? 네. 물 안 마시기. 현시점 일본에서 가장 매운 라면입니다. 이타다키마스. 이타다키마스. 오! 소 스위트. 와. 에, 바카잖아요. 와. 이거까지 가라. 스타벅스에 이거랑 비슷한 거가 있어요. 블루베리 프라푸치노. 예예예, 바카잖아요. 일본 디저트 카페에서 팔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프렌치 프라이 이런 거 느낌으로. 뭐요, 뭐 요구르트? 네. 면은 얇은 편이고요. 식감은 비빔면이랑 비슷하게 잘 흩어집니다 입에서. 조금 가다면은.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덥나요? 辛いっていうより本当に痛いですね. 왜 이러는 걸까요? そうですね. 焼きそばとかで一番有名 소스 焼きそばとか. 오, 안토니. 사과 주스, 애플 주스. 그럼 자, 망고 주스. 망고. 망고. 이야. 또 일본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이거 되게 많이 먹어달라고도 했거든요. 일본 구독자 여러분, 아마이 데스. 리칸타사가 타베테르토 오이시소 니 미에르. 이 정도면 다 먹은 걸로 인정해 주시나요? 이 정도로는 저 아직 무너지지 않습니다. 다음에 또 매운 게 나오면은 유카상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. 저도 카라이노 타베타이데스. 아, 유카상. 하이. 뭐, 저 또
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. 이런な食べ物を美味しく食べるディックハンターさんのもとで私もいっぱい学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。皆さんこれからもよろしくね。 전 지금 매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. 당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버렸거든요. 하이. 점점 나 무시하는 것 같다니. 한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팬미팅도 잘 성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